아침 일찍 인적 드문 유기견들의 집으로 찾아온 트럭 한 대. 방전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부른 겁니다. 네, 걸어보세요. 우렁찬 시동 소리와 함께 밝아진 여자의 표정. 차를 고치자마자 길을 나서는데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. 들어가! 들어가 빨리! 이거 왜 이렇게 열났지? 아, 이게 웬일인가요? 사고를 쳤는지 눈치를 살살 보는 녀석. 이웃집의 밭에 개들이 못 들어가게 쳐둔 울타리를 그새 망가뜨린 모양입니다. 진짜 어떻게 아니 왜 저러느냐고. 나 진짜 못 살아. 쫓아가면 안 돼. 큰일 났다. 불안한 마음에 밭으로 들어가 보는데 울타리를 뚫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 있는 한 녀석. 줄행랑치는 녀석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망가진 작물은 또 어떻게 배상해줘야 할지 나오는 건 한숨뿐인 상황. 한참의 추격전 끝에 결국 현행범으로 잡혀온 녀석. 다시 사고를 못 치게 목줄을 단단히 해두는데요. 함께 있던 다른 녀석들도 모두 잡혀왔습니다. 얘네들 다 저 위쪽으로 묶으실 거예요? 저 위에다가 안전한 데다가 사람들 없는 데로. 짧은 목줄에 묶여 지내야 하는 개들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데요. 사고를 쳤으니 이제 수습을 할 차례. 무 소독하는 거. 그거 소독해 달라 그래. 그 줄을 잡아 달라 그랬더니 올라가다가. 응, 내가 잡아드릴게. 누구예요? 여기 이웃집. 같이 사시는 분. 유일한 이웃집이자 녀석들이 망쳐놓은 밭의 주인이라는데요. 그동안에도 돈으로 배상할 형편이 안 될 때는 일손을 거두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왔답니다. 저기서 거기서 하나 또 잡아당겨줘야 돼. 저 포트 내가 올라가요? 올라가. 땡겨요. 땡겨요. 네.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는 그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이웃집과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는데요. 이해하죠.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겠어요.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. 나는 걔가 좋아서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. 다 망쳐놔봐. 존나.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여러 마리의 개들을 키우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.